오늘 향한 골목은 경기도 분당의 명소 백현동 카페거리입니다. 이국적인 데가 많죠. 커피향이 은은하게 흐르는 이 골목에 무언가를 손에 든 사람들이 유독 많은 이유. 케이크? 빵집 케이크인데 맛있어요. 맛있는 케이크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가만히 있을 우리의 빵집이가 아니죠. 다양한 종류는 기본, 화려한 비주얼로 시선 관찰하니 손님들 손엔 언제나 케이크 상자가 함께할 수밖에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케이크 있고요. 시즌별로 과일을 다르게 써요. 지금 이제 딸기철이라 딸기가 있는 거고요. 여름에 체리로 바뀌는데 체리도 아주 맛있어요. 제철 재료를 활용해 계절마다 바뀌는 케이크부터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케이크까지 모두 인기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 어머. 30-4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많이 나갈 때는 100개 정도. 우와. 케이크 나왔습니다. 우와. 하루 100판 이상 판매된다는 오늘의 케이크. 그 달콤함 속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다양한 케이크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 딸기 밀크 케이크 이 집이 정말 제일 맛있거든요. 저는 이거랑 마롱 케이크 좋아하는데. 손님들 취향 저격하는 다양한 케이크 중 가장 인기라는 베스트 3. 그 첫 번째는요. 딸기의 단면이 가장자리를 옹기종기 둘러싸고 있는 프랑스식 케이크 프레지에. 딸기가 제철인 지금 꼭 먹어야 한다네요. 아, 부드럽겠다. 두 번째 베스트 메뉴는 새콤달콤한 딸기와 마치 산처럼 쌓아올린 진한 치즈크림이 어우러져 최고의 상큼함을 선사하는 딸기 타르트 케이크입니다. 아, 이거 좋아해요. 마지막! 겹겹의 파이 속에 커스터드 크림과 딸기를 듬뿍 채워넣은 이 케이크는 바삭한 식감까지 더해 단숨에 넘버원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딸기 밀푀유 케이크! 사장님, 여기 밀푀유 네, 좀 시식해보시겠어요? 어머! 케이크를 시식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긴 시식도 가능해요? 예, 말씀드리면은 네. 맛있는 건 먹어봐야 시식이라는 철칙으로 시식용 케이크를 항상 준비해둔다는 주인공. 덕분에 손님들의 눈과 입이 호강한다고요.